아침도 물론 있습니다. 12월 31일 밤 11시가 다 된 시각. 이게 이제 배차가 할당이 됐다는 거예요. 아, 예. 좀 잡아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리운전입니다. 그 세무서로 가면 되나요? 대리운전하는 선배를 지수 씨 차가 따라갑니다. 2인 1조 대리운전 팀입니다. 외진대가 많아가지고 시골 동네가 많아요. 근데 저거로 조심해서 트럭 모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데 계시거든요. 근데 겨울이라 보니까 좀 위험해요. 대리비를 받으면 두 사람이 나눕니다. 원래 선배가 계속 해오던 투잡이었는데 지수 씨가 고생하는 걸 보고 같이 하자고 권한 겁니다. 해고 문화제를 시작으로 지수 씨는 해고 노동자입니다. 통신회사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7년을 일하다 정리해고된 후 원청 측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몇 달째 시위 중입니다. 사무총장 정호영입니다. 추우시죠? 낮에는 추운 서울 거리를 전전하고 어두워지면 경기도 광주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 현관문을 열 때쯤이면 몸은 이미 녹초가 되지만 지수 씨가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한 시간. 부지런히 저녁을 먹고 대리운전을 나가야 합니다.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해야 한 푼이라도 더 법니다. 보증금 300에 월세 27만 원짜리 반지하. 지수 씨 약혼녀가 고른 집. 사실상 신혼집이었습니다. 제일 처음 집에서 쓰던 거 갖고 온 건데 이것도 많이 난 지금 봤어요. 저 뒤에 있는 거 안 가지고 왔나 했는데 화장품도 놓고 왔는데 잘 이쪽을 잘 안 보니까 뭐가 있는지 저도 모르고 가진 것 없는 지수 씨에게 괜찮다고 살면서 하나씩 마련하자고 말해준 그녀. 자녀 계획이랑 이런 거 다 짰었어요. 뭐 몇 명 갖고 뭐 방 두 개짜리로 이사 가서 뭐 방 하나는 뭐 옷방으로 만들고 방 하나는 우리 침실로 만들고 너무 좋아요.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생각만 하면 뭐 일단 뭐 웃으면서 목소리 톤도 높아져요. 약혼녀와는 일하면서 만났습니다. 비정규직이었지만 일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이 있던 그때. 초창기 때 주고받은 메시지. 그때가 지수 씨 인생의 봄날이었습니다. 결혼식만 남겨두었던 두 사람. 하지만 벚꽃이 진 후 지수 씨는 해고됐고 두 사람에게는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.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여자친구 집에 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몇 번을 생각해서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같이 있을 입장이 아니니까 잠깐만 집에 가 있으라고 꼭 다시 데리러 가겠다고 빠른 시일 내에 해고 상황이 길어지자 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됐고 집세를 낼 길이 없었습니다. 핸드폰마저 끊길 상황. 지수 씨에게 유일한 벌이는 대리운전. 저녁 8시부터 새벽 1-2시까지 날마다 운전대를 잡습니다. 휴이 없으니까
마지막 날 의미가 없어요. 크리스마스에도 나가서 일했고 뭐 휴일이 없죠. 네.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남자와 낮에 시위하고 밤에 돈 버는 남자. 하룻밤에 4만 원 가져가기가 힘듭니다. 기름값 내고 서울 다녀오면 내일 저녁엔 또 빈털터리. 그래서 가서 아이스크림 딱 사가지고 갔다가 꽃이랑 같이 딱 줬는데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고 줬는데도 좀 슬프더라고요. 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돈 13,000원 들었어요 사는데 아 13,000원 갖고 되게 행복해하는데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구나. 12월 31일 밤이 깊어갑니다. 여보세요? 어. 새해 복 많이 받아. 아, 새해 복 많이 받아. 처음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전화 왔는데 그 맞춰서 전화한 거 아니지? 맞거든. 맞아? 올해 오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편하게 해줄게. 알았어. 뭐 필요한 거 없어? 하고 싶은 거? 생각해 볼게. 뭘 생각만 하냐 맨날. 모르겠어요. 아, 정말 모르겠어요.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복직이 된다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게 고용이 장담이 안 되고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뭐 그냥 내가 잘할게란 말도 지금 거짓말 같고